저기 이제 단명 사주들 이제 단명 이제 제명을 못 사는 사람들 사주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시면 자, 이 사주는 무조건 뭐야? 목화가 무조건 금수를 잡아야 돼. 근데 금수세가 너무 왕하죠. 그러니까 벌써 이 사주는 좋은 사주입니까? 나쁜 사주입니까? 좋은 사주는 이 사람이 그래도 오래 살 수도 있어.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초년에 금수로, 한 10대까지는 금수로 가다가, 한 20대부터 목화운으로 쫙 가면, 그때는 또그 오래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정사, 반대 세력이 이렇게 강한 사주들은, 제명을 못 산다. 되게 제명을. 물론 이제 대운을 봐야 되지만 대부분이 그렇더라. 우연히 또뭐 이게 목화운으로 인묘진 사움이로 가면 좀그 그렇지만 그렇다. 벌써 이게 딱 보면 그래서 이제 이 사주가 이제 일찍 죽는 사주니까 뭐를 봐야 돼요? 수명성을 찾아봐야 수명성. 수명성은 볼 것도 없이 뭐야 이거 재도 없고 식상도 없고 그러니까 뭐야? 록이나 일간이 수명성이야. 정사일주는 같은 의미로 뭐라고 그랬죠? 겁재로도 보고 차를 뭐로 봐? 겁재로도 보고 록으로도 본다 그랬어. 같은 의미로. 그러니까 딱 보니까 록이 깨졌잖아. 그렇죠? 사해충, 사해충. 그 수명성이 록인데 록이 사해충으로 깨져버렸으니까 원래는 일찍 죽어야 되는데, 다행인 거는, 요게 뭐야? 협천이죠, 협천. 협충. 협충을 당하면 완전히 깨지진 않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협충이 깨져가지고 직접 이렇게 협충이 아니고 다른 게 됐을 때, 그때 이제 조심해야 된다, 이런 아주. 그래서 이제 이 사주를 딱 언제 한 거냐면, 이 사람이 기운 경운년이야. 그 기운이면은 이제 저기 보면 이게 15 대운이야, 15. 기유. 그다음에 무신이다. 25. 그래서 이 사람이 언제 했느냐? 기운이야. 기운은 몇 세까지야? 19세까지. 그렇죠? 요거는, 유는 20세부터 24세까지가 유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언제 이 사람이 기운 경운년이야? 경운년인데 이때가 몇 살이냐면 19세 때야. 19세. 자, 19살이면은 대학교 갈 나이죠. 이제 대학교 갈 나이야. 그래서 이제 기운 경운년에 이제 사주를 보러 왔더니 아, 얘는 형제가 둘인데. 그렇죠. 형제가 둘이니까 뭐야? 식상하고 비겁을 보니까 정사밖에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형제가 둘인데 얘가 맏이야, 막내야? 우미니까. 차야, 둘째야. 왜? 사가 정, 이건 양이고 이건 음이니까. 그래서 자식이 둘인데 얘가 두 번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았다, 그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물어봤어. 이제 얘가 19살이니까 그 올해 얘가
대학에 전문대학에나 들어갈라나 모르겠다 이렇게 했어. 근데 학력을 보면 알죠? 요 학력을 보면 일단 비겁이 제압수단이죠. 그렇죠? 근데 원래 연월주에 뭐가 있어? 관이 있으면 이 관이 나한테 들어와야죠. 관은 합이나 뭐로 나한테 들어오든지 아니면 관이상생이 되든지 이렇게 해야지 학력이 있는 거죠. 근데 아 제야 뭐 이제 제가 어떻했으니까 이제 뭐 머리는 좀 또르렁또르렁 하는데 공부합니까 안 합니까? 공부 안 하지. 왜? 사해충 내 몸이 뭐를 관을 차버렸죠. 취직돼야 한대. 이런 애들 취직도 잘 안 돼. 왜? 관을 차버렸으니까. 내 몸이 록이 관을 찼으니까. 록이 관을 차버리면 내 몸이 직장을 뭐야? 직장하고 싸우는데 직장 가 안 가? 못 가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게 있다 이 말이야. 근데 이제 경운년에는 그래도 저기 전문대라도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겠습니까? 들어간다 그랬어. 들어간다. 합격. 전문대는 합격한다 그랬어. 왜 그랬을까요? 기운이라는 건 무슨 운이야 이거? 식상운이죠. 그리고 오라는 것은 내 몸이 뭐를 차고 들어왔어? 재를 차고 들어왔잖아. 우리가 진급을 볼 때 뭐라고 그랬어? 재관인이 나한테 들어오면 진급된다고 그랬죠. 그렇듯이 세운에서 내가 뭐를 차고 들어왔어? 재를 차고 들어왔다는 얘기는 뭐야? 올해 돈이 생긴다는 얘기지. 학생이 돈 생긴다는 얘기가 아니라 학생이니까 대학에 합격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뭐 좋은 대학 가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식상원에 내가 재를 차고 들어왔으니까 전문대학 정도는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 뭐라고 그랬냐면 얘는 92년이니까 이제 몇 살이냐면 이게 몇 년도냐면 이게 90년도야 이게 90. 90년도니까 92년이면 몇 살이야 이제? 21살. 21세 때 결혼을 한다. 이게 무슨 년이냐면 임신년이야. 임신년에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93년이니까 다음에는 22세. 무슨 년이야? 계유년. 계유년에는 자식을 낳는데 딸을 낳을 것이다 그래서 딸. 자 그러면 21세 임신년이 오니까 여기서 임신년에는 무슨 일이 발생했어요? 정사가 정임합 사신하. 관이 재관이 나한테 들어왔죠. 그러니까 부성이 부궁에 들어왔죠. 그러니까 요때 결혼이 되죠. 부성이 부궁에 들어왔으니까 천합지합으로 나한테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이때 그래도 이미 뜨면은 뭐가 동해요? 해수가 동했다는 얘기가 뭐예요? 자녀궁이 동했죠. 그 다음에 여자 사주에 자식을 볼 때는 1번 뭐야? 자식을 볼 때 여자 사주에 1번은 식상, 2번은 재다. 그렇죠? 재. 그러면 여기서 식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뭐가 있어? 재, 신. 같죠? 음양이. 음이죠? 아들이야, 딸이야? 딸이지, 그래서. 그래서 딸이야. 이게 자식인데
달이다. 개유년에 유년에 나왔으니까 그 해 나온 것도 중요하죠. 요거 뭐야? 요거 음이지. 그러니까 달이다. 그래서 개유년에 딸을 낳았다. 마지막에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여자는 얘는 병자년, 병자년이면 96년이니까 96살이니까 25세죠. 25세. 25세면 무슨 운이에요? 무운이죠, 무. 25요 무운. 그렇죠? 무운 병자년. 병자년에 큰 병이 걸릴 것이다. 큰 병이 걸릴 것이고, 그 큰 병이 걸려갖고 그 다음이 뭐야? 정해죠. 정해년. 병자 정해년이죠. 정축년이네. 정축. 자축이니까 그렇죠. 병정 자축. 정축년이네. 정축년. 이거 잘못됐네. 그 정축년에 정축년에는 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써. 그래서 병자년에 일단은 얘는 그 병자년에 아주 큰 병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뭐냐면 저 무운이면 여기서 누가 동해요? 그 무신대운이니까 무신대운의 무는 무슨 뭐에 들어온 거야? 사이 무이꼬로 뭐야? 사이꼬로 정이야, 정. 그렇죠. 무신대운에 뭐가 허투에 들어왔어? 로기 허투에 들어온 거야. 로기. 이게 무이꼬로 사이꼬로 정이니까 정사는 같은 거로 본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사화를 로그로도 보고 뭐로도 본다? 겁재로도 본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무토가 허투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뭐야? 내 록이 허투에 들어온 거야. 그러면 생사를 볼 때니까 또 뭐를 봐야 돼? 수명성을 봐야 되잖아. 그렇죠? 여기 수명성이 뭐야? 재는 허투했고, 그렇죠? 인성은 없고. 그럼 뭐야? 또 록이나 일간이 수명성이야. 록이나 일간이 수명성이기 때문에 무신대운이 왔다면 내 록이 허투에 들어온 거야. 그러면 이미 대운에서 내 몸이 약해서 들어온 거야. 약해서. 또 병자년이 되니까 또 무슨 얘기야? 병이 꼬로 뭐야? 무. 요거 니 꼬로 뭐야 이거? 병이잖아, 병. 그러면 또 내 록이 또 대운에서도 허투에 들어왔지만 또 뭐야? 세운에서도 허투에 들어와서 꺼져 들어왔죠. 병화가 자수로면 꺼져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뭐가 걸렸어? 큰 병이 걸렸다 이 말이야. 큰 병. 그러면 이 자체 내에도 이제 단명사주에다가 또 이렇게 되니까 수명성이 허투에 들어오니까 또 문제가 생겼다. 그런데 이제 무슨 병이냐? 또 정축년이 그래 병자년에 큰 병이 생겼는데 병이 꼬로 뭐라고 그랬어? 또 사잖아. 그렇죠? 사가 꺼진 거죠. 사 중에 뭐가 있어? 경금이 있잖아. 경금이 불 속에 경금이죠. 불 속에 경금이니까 누가 깨졌어? 경금이 깨진 거야. 경금이 깨졌다는 얘기는 순수한 금이 깨지면 뭐야? 뭐라고 그랬어? 사주에 순수한 금이 깨지면 혈액계통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야? 백혈병이 걸린 거야.
병화가 허투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사화가 깨졌다는 얘기예요. 사화가 깨지는데 사 중에 또 사화가 깨지면 사화만 깨지는 게 아니고 사 속에 있는 게 다 깨지는 거죠. 사 속에 뭐가 깨졌어? 경금이 깨졌으니까 백혈병이다. 그래서 실제로는 언제 죽었어? 정축년에 죽었다. 왜? 요거는 그래도 병은 그래도 겁재성이 좀 있죠. 정축은 뭐야? 정축은 정화가 나죠. 내가 어디에 고 속에 내가 자기 고를 달고 들어온 거야. 그렇죠? 정화의 고는 뭐야? 축토야, 축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고를 달고 허투에 들어왔으니까 여기서 무슨 일이 말이야? 정임 합이 되죠. 임자가 있으니까 뭐야? 임자에다가 정축이니까 천합 지합돼 갖고 내가 합반돼 버렸죠. 내가 합반됐잖아. 정축년에 내가 합반돼 버렸으니까 왕한 금수쇠에 내가 꺼져 버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이때 백혈병으로 이 여자가 죽었다. 그래서 이게 사망하는 거 보면 되게 그 죽을 때 보면 되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수명성이 다 깨져. 수명성이 다 깨져. 이게 죽을 때 보면 수명성이 다 깨져.